카드. 일로 와봐. 마현 아직 졸린 것 같고. 네, 아직 시간이 7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좀 일을 하다가 출근하도록 할게요. 빨리 와봐. 여기 벨, 벨. 일로 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제 아빠랑 가보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갈 거야. 쩌쩌쩌. 이쪽도. 빨리 가자, 이제. 기다려, 기다려. 이쪽, 가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얘들아, 이거 잠깐 일하던 거 멈추고, 이거 와서 표지부터 우리 빨리 한번 정해보자. 다들 왜 내 옆에 안 앉으려고 멀리부터 앉는 거야? 얘까지 포함해서 일단 이 중에 제일 이것도 감성이긴 한데. 얘네들? 얘네들 좀 약간. 올해 이 무늬가 다 통일성이 있어서. 그냥 그래도 미지수를 두 개는 써야 되는 거잖아, 이 문제는. 네, X 플러스. 어쨌든 두 개 쓰는 거잖아. 그러면 뭐, 도네이션이 좀 아직 안 풀어봤나? 이제 하나는 저 전체적으로 썼었고. 네, 또 얘기가 길어지고 일단 보자. 일단 밥을 시켜보려고 일단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밥을 시켜보고 좀 얘기를 해보자. 피자 뭐 어떤 걸 시키면 될까? 일단 큰 거. 큰거 시키고. 근데 아침에 마요가 조식 뷔페라거든. 간식 한 7~8개 이렇게 놓고 나서 아침마다 비유가 좀 달라. 마요. 마요 하나 먹고 있어. 일로 와. 이거 하나 먹어. 마요 프로필 촬영하잖아. 마요 프로필 촬영한다고. 마요 아빠 갔다 올게. 잘 있어. 잘 놀고 있어. 아빠 갔다 올게. 안녕. 7월 초가 되면 모든 수업이 끝이 나요. 근데 그렇게 끝이 나고 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뒤로 자기 공부를 하라고 하긴 했는데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을 받아주려는 제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반을 현강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에 질문을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능은 저는 걱정을 너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엔 피트가 이제 없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여러 군데에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제가 뭐 화학을 가르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능 쪽도 뭐 고맙게 연락을 주셨지만 뭐
변리사나 편입이나 뭐 아, 이런 곳에도 화학이 있어서 뭐 소방 쪽이나 뭐 심지어 무슨 공무원 쪽에서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이제 화학 해보지 않겠냐 이런 연락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가장 관심이 없었던 게 처음에 원래 수능이에요. 수능 쪽은 제 생각에 인터넷 강사, 수능 인터넷 강사 이미지가 되게 막 학생들을 되게 재밌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성 쪽에서는 수능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극소수고,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신 게 이제 대성의 저희 한서 선생님. 한서 선생님 예를 들면, 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서 선생님은 정말로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뭐 강의만 하시고. 근데 다른 대성 분들을 봐도, 이제 과학 선생님들 이렇게 봐도 제가 생각하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대성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그냥 수업만 하고 수업만 잘해도 그냥 괜찮은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능 쪽도 좀 괜찮겠다. 그래서 처음에 진짜 걱정을 하다가 아예 관심이 없다가 좀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아, 안 웃겨도 되는구나. 일단 딴 얘기를 하는 거나 제가 수업 중에 딴 얘기하는 거나 웃기는 거를 진짜 전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수능은 전혀 안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업만 해도 괜찮구나 이런 걸 느끼고 이제 수능 쪽에 오게 돼서 하게 됐죠. 제 생각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쪽 학생들이 반응을 훨씬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요즘엔 더 바빠지면서 좀 못 보고 있는데 수능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힐링 같은 게 제가 수능 시작하면서 PT랑 수능을 병행하니까 정말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주변에 뭐 얘기를 뭐 이렇게 힘들다 얘기 못 했었지만 시작할 때 정말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할 것도 많고 너무 바쁘고 하니까. 근데 그때 힐링이었던 게 수능은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알고 있던 것들을 그냥 알려줬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너무 막 격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T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원하는 기대치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되게 좋은 걸 가르쳐줬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도 그게 이제 막 엄청 큰 반응으로 돌아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뭐 김준은 저 정도는 하겠지 그냥 저 정도 알려주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냥 크게 뭐 잘했다 뭐 이런 격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글들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수능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걸 했는데도 아 선생님 뭐 고맙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는데 뭐 이런 칭찬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고 뭐 못 들어보던 수업이다라든지 뭐 여러 이런 반응들이 되게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 때 저한테 되게 힘이 됐던 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네, 요즘에도 수강 후기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잘 보긴 하는데 네, 그런 반응들이 피트에 비해서는 훨씬 크다? 그런 것들이고 뭐 사실 현강을 하면 학생들의 차이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인강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말고는 뭐 특별히 제가 느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피트는 제가 이제 사실 인터넷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피트고 피트는 정말로 애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피트 1회 그러니까 피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피트 1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화학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그때예요. 그 화학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피트에서의 화학 강의고 제가 화학 교육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물리나 수학을 훨씬 더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화학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어요. 수학이나 물리를 가르쳤었고 근데 그러다가 화학 강의를 처음 시작했던 게 피트인데 피트 1회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피트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해서 피트가 끝나는 13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니까 정말로 피트 시험에는 되게 애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지금 수능에 찍고 있지만 혹시 피트를 보는 학생들이 만약에 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뭐 제가 듣기로는 피트 시험 한 열흘 전에 올라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좀 마무리 잘 하셔서 꼭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고 제가 수업 중에 뭐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분명히 엄청 힘들 텐데 그 힘들어야지만 사실은 그런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좀 힘들면 힘들수록 아 정말로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 꼭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 워딩만 딱 해보자면 저는 그 생태계 교란종 출현이다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생태계 교란종 출현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그냥 정말로 그냥 뭐 별거 아닌 것들 몇 개 풀이했는데 아니 이게 왜 없던 풀이라고 하는 거지? 제 입장에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이게 없던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풀이가 없던 풀이다. 뭐 그런 식의 반응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되게 힘드실 텐데 저희가 교재 표지마다 그래서 적어 놓거든요. 이 동의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결과를 내기 전에 가장 힘이 든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힘이 든 시기를 버티고 있으실 텐데 남은 기간 동안 좀 100일이면요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성적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결과 같은 것들은 다 있고, 남은 기간 정말 후회 없이 열공하시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그니처 파트 2 비롯해서 남은 교재라든지 문제라든지 강의라든지 최대한 잘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도입이 잘 안 됐는데 네, 그렇게까지 못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인만 쓰면 돼요? 화학만 잘 보았는데 약대 어떻게 되나? 이제는 피트 종합반 지리응답을 마쳤고요. 지금은 이제 시그니처 파트 2 개강을 하게 돼서 파트 2 첫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모의고사는 촬영을 시작하면 보통 두 회차씩 찍거든요. 그래서 파트 2가 모의고사가 총 4회차인데 오늘 개강을 하고 두 회차, 그러니까 1회, 2회 촬영을 하러 지금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는 근데 제가 잘 그 예전에 저는 이제 제 세대는 그 싸니월드 세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안 했어가지고. 근데 유튜브도 SNS면 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 근데 인스타나 뭐 어쨌든 뭐 아예 계획이 없습니다. 취미는 보통 이제 수업 없을 때는 피트 강의할 때는 그냥 여행을 보통 다녔고요. 그래서 뭐 보통 피트 끝나거나 아니면 피트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커리가 바뀔 때마다 좀 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피트 강의 오래 했으니까, 커리명은 지금 수능도 똑같으니까요. 이론에 끝나고 나면 크포로 넘어가는데, 피트 수업할 때는 이제 이론이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씩 쉬었어요. 그러면 크포로 넘어가게 될 때 그 한 달 정도 이제 뭐 여행 가고, 또 그러니까 피트가 끝나고 나서도 한 이론 개강할 때까지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로 이렇게 좀 비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여행 가고, 그래서 일할 때 하고 좀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작년에 9월에 이제 수능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뭐 강사 생활 시작한 이래로는 가장 좀 바빴던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뭐 그게 핑계가 되기도 했지만 여행 못 가고 이제 계속해서 좀 수업 준비?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이라는 게 뭐 친구들도 보면 너 언제 도대체 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주말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게 하루 이틀 정도 되려나? 지금까지 오면서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수능 준비하거나 뭐 피트도 마지막이니까 피트 수업 준비하거나 이렇게 수업 준비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취미라면 만약에 제가 뭐 따로 그 시간을 많이 쓰진 않는데 너무 동조적이지 않으면서 뭐 정적인 것들 중에서 내가 좀 취미 삼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좀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좀 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찾다가 이제 밖에 놔두고 물만 잘 주면 잘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키우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프로필은 진짜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작년에 제가 9월에 처음 런칭하면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저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정말 연락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반응 같은 경우에도 영상보다 프로필 사진이 이상하게 나온 사람은 처음이다 하면서 그래도 뭐 영상이 더 낫다고 하니까 제가 보통 이제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좀 좋은 점을 찾아서 약간 일종의 정신승리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래 프로필 때문에 보고 들었다가 사기 맞았다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그래도 영상이 더 낫다고 하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학원에서 이제 몇 번 그래도 프로필 촬영을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반려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학원에서 이제 버스 광고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버스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엄청 와서 프로필 사진 뭐냐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게 됐고 이번에는 찍을 때 제가 옷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랑 이제 부인이랑 같이 골랐는데 그냥 옷이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뭐 부인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이렇게 같이 고르고 그걸로 좀 찍다 보니까
뭐 사진 자체를 떠나서 그냥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좀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이번 사진은. 근데 조금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너무 보정을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너무. 마요는 이게 뭐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보면 약간 마요, 참치마요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 위쪽에 그 색깔, 그 등 색깔이나 귀 색깔이 마요가 뭐 염색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원래 그 색깔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참치 마요가 좀 생각이 나고 마요네즈 할 때 그 마요예요. 그 참치 마요에서 참치 좀 이상하니까 네, 마요로 담은 거죠. 근데 이름하고 너무 쿵떡 아니에요? 찰떡이라고 해야 되나? 뭐 보는 사람만 네, 뿌듯해요.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요는 4살입니다. 이제 곧 생일이에요. 마요가 이제 곧 8월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8월 되면 이제 만으로 4년 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뭘 자주 올리고 싶어도 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좀 빨리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냥 벌써 또 올려야 되나? 그냥 저 나름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한 달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영상이 올라가면 1주 전, 2주 전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한 달 정도 되면 올리고 있긴 한데 저는 뭐 되게 빨리 올리는 느낌인데 네, 앞으로는 조금 그래 더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주마다 올리도록 할게요. 2주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 일단 처음에 이제 안 넣은 거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걸 마요를 다 좋아할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마요가 너무 예쁘간데 아 나한테만 이쁜 게 아닐까?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냥 그 학생들의 소수의 의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냥 일부러 좀 무시를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학생들은 좀 소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뭐 정말로 근데 요청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엔 답변을 못 달고 있는데 질문에서도 정말로 마요 표지에 넣어주면 무조건 사겠다, 표지에 넣어주면 안 되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간중간 계속 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마요가 객관적으로 귀여운 건가, 이제 진짜 표지에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뭐 또 하나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올해 초에 하면서 이제 올해 초에 사실 수능 표지에 좀 넣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그런 요청들을 먼저 한 건 PT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PT 학생들은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안 넣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능이 딱 되자마자 넣어주면 PT 학생들이 좀 배신감을 느낄까봐 아 PT가 끝나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미뤄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못 넣었더라도 이제 조금 더 마요 이제 이번 영상이 올라왔을 때 제가 조회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요 조회수가 좀 높고 그러면 아 이게 객관적으로 좀 마요가 정말로 좀 귀여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제가 표지에 넣는 걸 정말로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촬영 전에 보통 메이크업을 받긴 하는데 사실 저는 메이크업을 받진 않고 저는 헤어만 받고 있거든요. 저 말고 한 분 또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메이크업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하진 않고 헤어만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되게 어색했었는데 촬영하는 게. 근데 익숙해졌고 근데 요즘에 약간 슬럼프가 가지고 슬럼프라기보다 좀 약간 완벽하게 찍어야 된다는 강박증이어서 좀 NG가 요즘 많아져서 좀 불편하긴 해요. 안녕하세요. 정정. 다른 선생님도 얘기하시나요? 뭐. 아, 정말요? 저만 아는 거였어요? 그 MBTI의 그 2인 분들이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전 하도 물어봐가지고요. 전 ISTP예요. 그니까 그게 다 J라고 하더라고요. ISTJ라고 하던데, 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쩌쩌.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요. 촬영에 앞서서 일단 수업 준비를 잠깐 하고 본격적으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준비와 촬영 준비가 이제 모두 끝이 나서요. 저는 이제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얘가 4분 남은데 하나는 실패를 했고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하나를 더 사서 키우고 있는데 일단 노래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년까지 잘 키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 셋은 미스김 라일락인데 그래도 여기 좀 자세히 보면 하나 좀 피고 있는데 얘가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얘가 꽃이 아직 안 핀 상태였는데 지금은 꽃이 피어 있네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재미는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모습인 것 같아요.